전당 전군 전의 위대한 김일 동지의 선군 정치를 한맘 한뜻으로 받들어 나아가자. 전체 선거자들이여, 위대한 장군님의 둘이 굳게 뭉친 우리 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앙양된 요리로 넘어지는 속에 서호성구역 선거위원회에서 이번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조선의 일신단결을 다시 한번 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자 명부와 공신에 맞게 선거인들과 일꾼들이 선거구들과 동구들에 나가 선거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우위와 중요성을 잘 해설해주고 있으며 구역안의 선거장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5호 선거구와 26호 선거구를 비롯한 많은 선거들에서는 오보이 수능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정권건설 업적과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우리 민반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구호 가정이나 할 것 없이 공산 물론 가정과 일터 또 고려한 마을을 누리기 위한 사업에 구호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장군님을 허피멋은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이번 선거의 한 사람 같이 차에서 찬성의 한 표, 애국의 한 표를 바치겠습니다.